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니티 애드즈입니다. 유니티 클라우드에서 유니티 애드즈 설정하는 방법과 광고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구글 콘솔에서 데이터 보안에 관한 설정 방법, 앱 애드즈 TXT 파일을 적용하는 방법과 유니티에서 지그 프로필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사용되는 유니티 버전은 22.3.15F1입니다. 버전에 따라 설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유니티 애드즈를 사용하기 위해선 먼저 연령 설정부터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제너럴 세팅을 선택합니다. 만약 이 메뉴가 없다면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 프로젝트 세팅즈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며 왼쪽 목록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타깃을 하느냐인데 개발하시는 앱에 타깃 연령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NO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패키지 매니저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 유니티 레지스트리를 선택합니다. 예전 유니티 애드즈라는 이름이 유니티 애드버타이즈먼트 레거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걸 설치합니다. 설치 완료 후 Configure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애드즈 목록이 생기시는 분이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유니티 클라우드로 이동하기 위해선 대시보드를 클릭합니다.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되면 왼쪽 목록에 제품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유니티 애즈 모네티제이션이 있습니다. 우측 실행 버튼을 눌러 실행합니다. 다음과 같이 나올 것이며 프로젝트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상단 가운데 클릭하여 프로젝트를 정합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했다면 광고 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것이며 영어가 힘드신 분은 번역기를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광고 회사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시겠다면 왼쪽을 선택하시고 아래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오른쪽 기본 유니티 애드즈를 선택합니다.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기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광고 설정을 사용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있다면 Yes를 선택하고 광고 설정을 한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NO를 선택하고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화면에서는 앱스토어에 앱이 등록되어 있으면 앱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직 출시 전이라 주소가 없으면 오른쪽을 선택하시고 Add Project 버튼을 클릭하여 종료하시면 됩니다. 완료가 되면 게임 아이디가 생성되며 Finish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될 것입니다. 왼쪽 목록에서 설정 가이드를 선택합니다. SDK 설치했냐는 것인데 설치하였기 때문에 Mark as Complete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테스트인데 Go to Testing 버튼을 클릭합니다. 초기 앱 테스트 과정에서는 테스트 광고로 확인하면 됩니다. 어느 것으로 테스트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연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테스트 모드에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안드로이드로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시 설정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설정입니다. Go to Add Unit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는 원하는 광고 형태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는 세 종류의 광고 아이디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Add Unit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 생성하면 됩니다.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 에디트로 넘어가게 되면 광고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본 설정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왼쪽 설정 가이드를 다시 클릭해보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이제 코드를 작성하고 광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면 광고나 보상형 광고를 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버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먼저 빈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이름은 Unity Adds라고 정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Unity Adds 문서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를 열어줍니다. 왼쪽 목록에 SDK 초기화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와 있고 코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코드에서 Adds Initializer를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Unity로 돌아와서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을 붙여넣기 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주고 다시 유니티 문서로 이동합니다. using 부분을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MonoBehavior 뒤에 인터페이스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나머지 소스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Add Initializer Object에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인스펙터를 보게 되면 게임 아이디를 추가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니티 클라우드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광고 유닛을 클릭하면 상단에 애플과 안드로이드 게임 아이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복사해서 해당 란에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콘솔에 초기화가 잘 되었다고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면 광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문서로 이동합니다. 인터스티셜 광고 구현을 선택합니다. 코드에서 인터스티셜 AD를 복사합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넣기 합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에 붙여넣기 합니다. 스크립트를 방금 만든 오브젝트에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주고 다시 유니티 문서로 이동합니다. 유징 부분을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 MonoBehavior 뒤에 인터페이스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나머지 소스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각각의 유닛 아이디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유니티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 광고 유닛에 있는 각각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유닛 아이디가 됩니다. 직접 만든 광고 유닛이 있다면 그 아이디를 추가로 작성하시거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스크립트로 이동하여 아래로 내려보면 yoA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 광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스크립트 아래로 내려보면 onUnityAddsShowComplete 함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전면 광고를 보여줄 버튼 이벤트에 Interstitial AD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여기에 showAdd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이번엔 보상형 광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문서로 이동합니다. 보상형 광고 구현을 선택합니다. 코드에서 RewardAdds를 복사합니다. 빈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붙여넣기 합니다. 새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이름에 붙여넣기 합니다. 스크립트를 방금 만든 오브젝트에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주고 다시 유니티 문서로 이동합니다. 유징 부분을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 MonoBehavior 뒤에 인터페이스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나머지 소스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유닛 아이디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직접 만든 광고 유닛이 있다면 그 아이디를 추가로 작성하시거나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초기에 보상형 광고 버튼을 비활성시키고 광고가 로드되면 활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이동해보면 onUnityAddsShowComplete 함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 보상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버튼 부분을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테스트 광고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콘솔에 광고 설정과 데이터 보안 관련된 것을 설정해줘야 합니다. 유니티 문서에서는 이 내용이 자세히 있기 때문에 보면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애플도 있기 때문에 애플의 앱을 출시하는 분은 이 내용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글 콘솔을 열어줍니다. 앱을 선택하고 대시보드를 보게 되면 앱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보안을 클릭하시거나 왼쪽 목록 제일 아래 보게 되면 앱 콘텐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여기서 데이터 보안에 선언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요 화면에서는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데이터 수집 및 보안 화면에서 수집 공유하냐는 질문에 예를 선택합니다. 암호화하냐는 질문에 예를 선택합니다. 서버를 이용하시거나 기타 사용자 정보를 이용하신다면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설정해 주시고
기본 구글 로그인을 사용하시면 허용하지 않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가도록 합니다. 데이터 유형은 대략적인 위치를 체크합니다. 개인정보에서는 사용자 아이디에 체크합니다. 금융정보에서는 사용자 결제정보만 체크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앱 활동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앱 상호작용과 기타 작업에 체크합니다. 아래 앱 정보 및 성능에서는 진단에 체크합니다. 기기 또는 기타 아이디에서는 기기 또는 기타 아이디에 체크합니다. 마쳤으면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넘어갑니다. 이제 선택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위치에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수집과 공유가 있는데 다 체크합니다. 임시로 처리되냐에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필수에서는 필수입니다를 선택합니다. 아래 앱 기능, 애널리틱스, 광고 또는 마케팅, 사기 예방, 보안, 규정 준수에 체크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이슨이 저장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에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아이디에 수집과 공유 다 체크합니다. 임시 처리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필수에서는 필수입니다를 선택합니다. 아래 앱 기능만 체크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이슨이 저장을 눌러줍니다. 금융정보에서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식과 공유 다 체크합니다. 임시 처리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필수에서는 선택할 수 있다를 선택합니다. 아래 광고 또는 마케팅에 체크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이슨이 저장을 눌러줍니다. 앱 활동에서 앱 상호작용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식과 공유 다 체크합니다. 임시 처리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필수에서는 필수입니다를 선택합니다. 아래 광고 또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사기 예방, 보안, 규정 준수에 체크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이슨이 저장을 눌러줍니다. 기타 작업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집과 공유 다 체크합니다. 임시 처리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필수에서는 필수입니다를 선택합니다. 아래 광고 또는 마케팅, 애널리틱스, 사기 예방, 보안, 규정 준수에 체크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영상을 찍을 때 애널리틱스 체크가 빠졌는데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이슨이 저장을 눌러줍니다. 앱 정보 및 성능에서 진단의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집과 공유 다 체크합니다. 임시 처리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필수에서는 필수입니다를 선택합니다. 아래 앱 기능과 애널리틱스를 선택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이슨이 저장을 눌러줍니다. 기기 또는 기타 아이디에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집과 공유 다 체크합니다. 임시 처리에는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필수에서는 필수입니다를 선택합니다. 아래 광고 또는 마케팅, 사기 예방, 보안, 규정 준수, 앱 기능, 애널리틱스에 체크합니다. 그 아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이슨이 저장을 눌러줍니다. 모두 완료했으니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이슨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왼쪽 목록에서 앱 콘텐츠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광고 아이디 선언 시작을 클릭합니다.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냐는 질문에 예를 선택합니다. 앞서 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앱 기능, 애널리틱스, 광고 또는 마케팅, 사기 예방, 보안, 규정 준수에 체크합니다. 저장을 누르고 개요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 가능하니 그때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합니다. 목록 아래에서 조직 설정을 선택합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앱 Ads TXT가 있습니다. 저는 등록 상태인데 이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면 여기에 모든 광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 사이트를 운영하시거나 연결할 곳이 있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글 애드몹에서는 이걸 블로그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유니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이트에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노보기 설명란에 앱 Ads TXT 사이트 주소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 후 이메일이 오게 되며 이메일을 확인해서 인증합니다. 그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앱 주소가 생기게 되어 주소를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광고 리스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사이트에서 Save Change를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복사합니다. 클라우드로 이동합니다. 디벨로퍼 웹 사이트에 연필 모양을 클릭합니다. 해당 주소를 붙여 넣어줍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아래 App Ads URL에 아까 주소가 나타나며 App Ads TXT가 뒤에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에 구글 리셀러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면 뒤에 영어 숫자로 되어 있는 것만 App Ads 사이트에 작성하고 위처럼 영어 숫자가 적혀 있지 않는 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게 중복이라서 하나는 등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URL 주소를 복사합니다. 구글 콘솔로 이동합니다. 대시보드에서 앱 설정 아래에 앱 카테고리 선택 및 연락처 세부 정보 제공을 클릭합니다. 아래 웹사이트가 있는데 수정을 클릭합니다. 웹사이트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앱 Ads TXT는 제거합니다. 위에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합니다. 다 작성했다면 저장 및 출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유니티 광고에 관한 것은 다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티 지급 프로필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처음 등록하시는 분은 조직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금 프로필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reate 버튼을 클릭해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은 주소를 작성하는 것이고 개인인지 회사인지 정합니다. 나머지는 영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 지급수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장으로 받을 것인지 페이팔로 받을 것인지입니다.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이팔이 작성하기 편함으로 저는 페이팔을 선택했습니다. 지급은 달러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금 양식입니다. 여기선 구글에서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W8BEN 미국 외 개인용을 선택합니다. 영어로 이름을 작성하고 국적을 선택합니다. 아래 주소는 앞에 적은 주소와 동일하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래에 사업자 번호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지금껏 작성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그런 것인데 다 체크합니다. 세 개 중 제일 위에 걸 선택합니다. 아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작성합니다. 이제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녹색으로 체크되고 완료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유니티 애드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